반갑습니다. 잘 들려요. 그때 키지도 않았음. 뭔 소리? 아무튼 반갑습니다. 수면 패턴은 좀 돌아오셨나요? 아, 이게 어떻게 됐냐. 야, 그것 때문에 좀 방송을 켰거든요? 자, 지금 무슨 상황이냐. 메모장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어제 제가 패턴을 돌린다고 했죠? 어제 방종 밤 11시, 아, 10시였나? 10시 30분 정도 하고 제가 잠을 12시쯤에 잤어요. 12시쯤? 그러니까 00시죠? 00시에 잠이 들어서, 아, 이제 패턴 돌렸구나. 이제 됐다. 이런 생각으로 눈을 딱 떴는데, 언제 눈을 떴냐? 오후 5시. 그러니까 몇 시간을 잔 거냐? 계산을 해보니까 17시간을 잔 거예요. 전 사람이 이렇게 잘수 있는지 몰랐어요. 아이, 깜짝 놀랐음. 일단 키 하나 배나고. 전 처음에 순간, 아, 내가 낮 시간 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어두워져 있는 거야. 17시간 이렇게 자버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. 올리버와 데이빗,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면 패턴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. 뭐가 있냐. 16시간 이상 굶고 첫 끼를 먹으면 뇌가 그 시간을 아침으로 인식한다. 즉 무슨 소리냐. 16시간 이상 굶은 후 밥을 아침 시간에 먹으면 된다. 이게 결론이거든요. 제가 잠을 몇 시간 잤죠? 잠 이미 17시간 잠. 그래서 이후에 밥을 먹는 시간이 아침이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. 그럼 지금 거의 한 24시간 굶은 거거든요. 여기에서 한 5시간 정도 더 버티다가 첫끼 먹을 겁니다. 더 버티는데 좀 정신력이 필요하니까 방송을 좀 켜봤습니다. 물도 안 드셨나요? 아, 물은 된대요. 물 말고 뭐 음료수, 과자, 뭐 등등 아무것도 안 먹어요. 현재 이 상태다. 전 삼겹살 먹어요. 지금 치킨 뜯고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? 근데 신기하게 배고프지가 않아요. 일단 먹기 시작하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직은 배가 안 고파요. 잠만 자가지고 배가 안 고프더라고. 뭐 방어력 가죠? 그러니까 얼심 가도 될것 같은데 첫 템으로. 오, 전멸. 오케이. 뭐 살았으니 된거 아닐까요? 뭐죠? 아래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? 오! 어? 아, 인생. 나비. 어? 아하, 오케이. 경험치 먹었으니까 됐죠? 다못 먹음, 근데. 꼭 가밍이나 합시다. 파이크가 미드로 너프된 다음에는 사인턴이 워낙 안 좋아져서 로밍으로 무조건 가거든요. 최대한 못 가게 사인이 이렇게 묶어두면 좋습니다. 파이크도 때려도 뭐 의미가 없겠는데? 파이크 갔어요. 그리고 그냥 라인 프리징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. 어쩔 수 없음. 파이크가 라인 버리고 로밍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. 저걸 따라갈 순 없으니까 라인 이득이라도 봐야 됩니다. 파이팅. 난 그냥 파밍할게. 안 좋은 것 같은데? 네. 뭐 되나요? 아이고, 까비. 아쉽네요. 귀 닫고 파밍이나 해야겠다. 모르겠다. 눈과 귀를 닫고 파밍을 한번. 무책임하네요. 근데 이거 책임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. 원래 파자딘 파이크 구도가 원래 이래요. 6레벨 됐으니까 이젠 좀 따라갈 수 있겠죠. 헬보가 볼게요. 와드하고 도망을 한번. 이쪽으로 오지 않나? 아하, 야미. 도망을 한번 쓱 갔다가 다시 뒤쪽으로. 야미. 아니 모임 봐주세요. 봐줘. 아, 이게 안 맞네.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? 손이라면. 아이고야. 궁쿨이 잠깐만 살짝 애매한데. 와우, 좋았습니다. 이득 많이 받죠, 이러면? 존야를 먼저 갈까? 이번 판? 선 존야 가야겠다. 일시불 뜨니까. 존야 간 다음에 극딜이나 가야겠다. 연은 좀 사올게요, 집 가서.
탑쪽 갈 것 같죠? 해보광만 볼게요. 좀 더 깊숙이 오면 지금? 가능? 하이크 궁 빠졌거든요? 안 돌아가지고 될 것 같은데? 좋습니다. 가능? 근데 쭉 빠질 것 같은데? 안 되겠다. 여기까지 하죠. 폼적으로 한번 나오죠. 와, 바이게 포기하고 뛴다고? 너 진짜 론 자체구나. 너 론 그 자체네. 어? 좋아요. 야미. 어? 보임 이거. 아, 인체. 나도 죽었어. 최영이라도 당하지 말자. 나비. 아쉽네요. 레벨링 안 된 거는. 포골이라도 먹자. 모르가나? 어, 야미. 뭐죠? 어, 감사합니다. 모르가나님. 어, 이런 선물을 줄 줄이야. 필일만 찍고 하자. 그래. 나 파밍 좀 할게. 헬포? 일단 탈게요. 오케이, 더블킬. 온 듯함. 아, 너무 아까운데? 오케이. 아, 좋습니다. 이게 팀워크지. 좋았습니다. 아, 진짜 배고프다. 슬슬. 5시간만 참으면 되니까 좀만 더 참아보죠. 헛기를 먹을 때가 이제 아침이 되는 거니까 좀만 더 참아보는 걸로.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패턴 돌렸는데 안 돌려지면 어떡하죠? 조금 억울할 것 같은데? 그럼 나 올리버와 데이빗이 조금 미워질 것 같아. 야미. 와, 한타 중이었구나. 나도 갈게. 가는 중. 반년설이. 아하, 오케이. 어? 아하, 오케이. 더 가볼까요? 야미. 아이, 좋았습니다. 엘다, 그냥. 저까지 먹어주고. 오케이, 안 먹을게. 어, 무섭게 왜 그래. 이건 먹을게요. 왕. 하밀이 저를 노릴 수도 있으니까 한 살이면서 할게요. 이게 지금 파이크, 어, 그쵸. 카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동력이 좋은 파이크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면, 아, 끝났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지. 어, 이거. 혹시 데이비식 패턴 돌리기 해보신 분 있나요? 너무 배고픈데? 힐나슨 먹고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 이제 패턴 또 망가지는 거예요. 아니면 지금이 아침이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나? 12시 아침 나쁨. 5시간만 더 참아보자. 저거 하네요. 어, 카타리나? 이렇게 될게요. 난 카타리나니까 당기면서 할게요. 라인 하는데? 오케이. 밀어주네요. 카타가. 자, 카타리나 상대할 때는 최대한 야비하게 조금만 야금야금 던져주면 굉장히 좋습니다. 카타가 갈 것 같죠? 어? 네, 카타도 왔어요. 오케이. 아이고, 탑까비. 어, 이럴 땐 뮤토를 한번. 굿. 오케이. 바텀에 갔네요. 라인 이득 보죠. 어, 텔포 그냥 날린 것 같은데? 좋습니다. 아, 오케이. 대포. 좋습니다. 진짜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좀만 살릴게요. 카타가 바텀에 텔 한번 탔는데 킬을 못 먹으면서 구도가 좀 많이 유리해졌어요. 죽지만 않으면 됨. 뭐 갱킹이라든지 그런 것만 안 당하면 괜찮지 않을까. 이런 식으로. 바로 당할 뻔. 라인 좀 프리징 할게요.
이제는 진짜 안 죽어야 돼. 지금은 집도 아직 안 다녀와서 좀 위험하거든요. 들어가진 않을게요. 나오고 안 보이니까 라인 유지하면서 파밍하겠습니다. 라인 밀면 집 가고. 미안하겠습니다. 굿. 좀 아까웠는데? 까비. 오, 에이스. 뚜라카님 뭐 되나요 그거? 오긴 했어요 저. 아 야미. 그래 죽자 다크야. 야미 좋았습니다. 어 카타 안와? 아 제이스가 오는구나. 어? 오케이. 오 죽을 뻔. 무섭다. 자연스럽게 바텀으로 한번? 야미 좋습니다. 파워볼드도 같이 먹어주고 야누라 한번. 어? 어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어. 어떡해. 일단 달리기라도 할게요. 그냥 끊었어야 됐는데 실수했네. 아이고 뭐 되나요? 어? 아 인쇄 까비. 어? 거기서 집에 가면? 야미. 아 좋았습니다 진님. 완벽한 콤비였어요. 어? 계속 칠 수 있나? 자신 있나? 혼자오? 아 있네요. 도망을 한번. 어 이거 뭐임? 오케이 좋아요. 와 이걸 들어온다고? 와 잘 들어왔다 근데. 우리한테 소라카의 힐이 있다고? 가는? 오 좋아요. 야미 아주 야미에요 이런거. 그 녀석 병타 좋았습니다. 도망갈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. 오 잘 들어왔거든요 상대? 근데 잘 살았어요 저희도. 슬로우. 아 오케이 야미 까비. 야미 그 녀석 가능? 아 갈갈갈 좋았습니다. 이게 또 팀워크거든요. 모르고 템이 특이하네요. 자객의 독사. 뭐 잘하고 있다면 오케이 아닐까요? 이 가만히 있다가 그 녀석 뭐 어떻게 살라고. 이 녀석아 포기해야지. 이걸 살려고 하고 있어. 넌 탈론도 못 쌓아. 어 야미 포식자 카사딘 총평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? 어 크게 어울리진 않는데 그냥 포식자가 너무 좋다. 이게 총평 아닐까요? 그냥 포식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. 어 제이스가 멘탈이 나간 듯함. 일단 귀환하죠. 본야 가기 싫은데? 이렇게 크니까? 어? 에너지 종료! 그만 갈게. 미안해. 그래. 아, 선엔 나왔네요. 고맙습니다.